외손녀 양육 문제를 걱정해 조현병에 걸린 딸을 살해한 70대 아버지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1일 대구지법의 포항지원 형사 1부가 살인과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체 은닉 미수와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 아내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 부부는 40대인 딸 C씨와 그의 딸을 부양하던 중 지난 4월 20일 집에서 A씨가 미리 준비한 도구로 C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A씨와 B씨 부부는 이날 밤 C씨의 시신을 공터에 파묻으려 했으나 제대로 옮기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들은 C씨의 조현병이 심해지자 앞으로 자신들이 숨진 뒤에는 아들이 외손녀를 양육하게끔 만들기 위해 1년 전부터 논의 끝에 C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계획해 친딸 목을 졸라 살해한 점이나 범행을 방조한 점 등은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12년 동안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딸을 보살폈고 노령인 피고인이 사망한 뒤 손녀 장례를 걱정해 범행에 이른 것은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